이 활약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공다희 선수가 무려 8라운드까지 4골을 넣었었는데 공다희 선수의 공백이 이번 시즌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공다희 선수는 경주 한수원으로 이적을 했는데 벌써 3골 넣고 있어요. 네. 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자 안재훈 선수는 거의 얼굴 쪽을 부여잡으면서 구르고 있고 네,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서로 부딪히는 장면에서 타박상으로 보이거든요. 네. 자, 이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